집에 공부하느라 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이모 사주 보다마자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교단에 선다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러는 거 해야지 돼요. 근데 권 씨의 자손이 위의 자손이 지금 삼재입니다. 그죠? 삼재인데 이모도 삼재구나. 삼재인데 권 씨의 상남 자손이 어디 가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칠성의 줄이 굉장히 많은 자손입니다. 공이 많아야지만 가능한 자손인데 이 양반이 이 아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그런다. 사주가 굉장히 드높은데 굉장히 판란이 있어라 했어. 이 자손이 그래 마음대로 안 되는 자손이기도 하다. 권 씨의 아이가 그랬으니 직성이 계속 뻗치는 가운데 가만히 풀어둬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아이를 계속 자꾸 쪼은다든지 타이트하게 뭔가를 시키려 그러면 자손은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지금 권 씨의 지금 자손 둘이가 어디 이름이 팔려 있다. 어디 팔려 있어요? 마스크 좀 벗어볼까요? 잠깐. 이름이 팔려 있습니다. 어디 뭐 팔아준 거 그런 거 말입니까? 네. 네네네. 어디예요? 그 팔공산에. 팔공산에? 절에? 절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거두는 게 좋습니다. 권 씨의 지금 남매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비방을 하고 이제 뭐 아이들을 뭐 팔아야 된다 어쩐다 사주가 드높다 해가지고 되는 애들이 있고 절대로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는 자손들이 있어. 근데 권 씨의 남매들은 그 이름을 거두세요. 거두시고 가만히 놔두는 게 좋습니다. 덮보신 거 없으시잖아. 네. 그랬으니까 이 아이들은 그러는 비방들이 굉장히 백해 무익하다. 권 씨의 상남 자손이 위의 자손이 칠성의 줄이 받치면서 이모네 집에 비른 공동 많아라 했다. 어? 비른 공동 많아라 했는데 그 할머니 자손이,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무속적으로 풀어간다든지 이러는 문제가 아니야, 이 집에는. 그리고 이 지금 권 씨의 대주 같은 경우, 지금 공무원 밥 먹어라 했고, 사업을 한다, 어쩐다, 장사를 한다, 어쩐다, 어?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맞지 않아 앉은 자리 이동이 없어요. 이 양반은. 이동을 할 수도 없고, 이동 안 돼. 오래. 그랬는데, 오래 들어가지고 권씨 대주가 몸수 성가가 곧게 나지를 못하겠다. 그랬으니까 건강검진을 이런 거 해가지고 조금 단도리를 좀 하는 게 좋다. 이 집안에 지병이 있어갖고 약 먹으라 했어. 그래놓고 이 지금 무신생이 지금 이모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주가 드높으니까 권씨그 아돌 자손 같겠지? 우리가 얘기하는 비슷하단 말이야. 엄마하고 성향이 비슷하다고. 어? 그랬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이름 거둬라. 이름 거두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애들한테. 머리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내가 머리 아프거든. 어? 이름이 빛나는 게 하면 거기에 이름이 죽었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 내가 뭐 그것까지 뭐알 바는 아니지만 점을 보러 왔으니까 이야기하지만, 이름 석자들이 둘다 죽어 있습니다. 초를 켠다고 해가지고 이름들이 전부 다 밝게 빛나는 거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충이 난다고. 충돌이야, 이거는. 100%. 안 하니만 못해. 그랬으니까 거둬. 중지시키라고. 안 그러면은, 이권씨 아들, 응? 올해 삼재 치고 들어오면서 일곱수입니다, 그리고. 27수예요. 마지막 행운에서 치고 나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궁금한 거. 그 애들 아빠가 뭐 하려고 하던데, 응. 뭐 자꾸 뭘 하려고 하려고, 하지? 네,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돼, 그냥 있어야 네. 할까요? 지금 가만히 있어야 돼. 참 없어요, 그런 거. 네, 그 저는, 저도 이제 올해 들어서 이동 변화가 이모 있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새로 지금 밑에까지 애들 가르치는 직업을 네. 했는데, 변동을 해서 제가 지금 음식점을 누가 체인점을 한번 받아보라 해서, 그두 개를 같이 해도 될까요? 했어요. 사람을 두고라도 아니. 그냥 애들 가르치는 직업 해야 됩니까? 이모한테는 사주에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그거를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아니면은 그 음식점 체인점을 딸내미 앞으로 해서 하더라도 차라리, 어. 예. 그거는 꼭 하고 싶으면 차라리 그건 낫다. 이모 앞으로는 없어. 이모는 머릿속에서 머릿속으로 지식을 집어넣고 교단에 서고 교탁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우러러 내려보라 했다. 그런 자손이 무슨, 응? 음식은 무슨? 그 의외로 딸내미가 나보다 더그 가르치는 직업이 더 맞지 싶은데. 응, 얘도 괜찮아요.
근데 네. 얘는 지금 자손이 어리잖아. 네. 어리니까 네. 뭐든 해도 네. 어 괜찮다고. 그리고 엄마 뒤에서 받쳐줄 거니까 그것도 괜찮고. 네. 근데 뭔가 목적을 두고 양날의 검이야. 이거는 이 둘 다 될 수가 없어. 둘 다는 성불이 없어. 이모는 그러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나이가 좀 이제 딸보다는 있다는 얘기야. 네. 그래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사주팔자를 드높게 할 일이지 갑자기 뭐 같이 막 엎쳐가지고 사주팔자를 흐트릴 필요는 없잖아. 근데 우리 이제 공주 같은 애들은 이제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새 애들이 센스가 있고 이제 이래놓으니까 그것도 경험이다 생각하면 경험이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는 해볼 법 하지만. 야는 고지식 해갖고 그쪽은 전혀 안 했는데. 시켜봐봐. 제가... 사회생활 한다 치고, 차라리. 문서를 지는 게 중요하거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네. 그래갖고, 그런 것들도 해봐가면서, 어, 애가 또, 어느 쪽으로 또 트일지 몰라. 우리 공주는. 머리가 영석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딱! 그렇지. 딱! 법에 접촉 안 받고, 어? 법에 위배 안 하고, 어?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건데 얘도 그런 경험 해볼 필요 난 조금 있다고는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많이는 투자하지 말고 네. 해가지고 뭐 이제 저 이제 재미삼아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식구들랑 딸내미하고 한번 해보시던지. 그러면은 선생님 원래 그 제가 집이 복현동인데 네. 가게를 얻으려 가면 지금 영대라든가 안지랑이 부근에 남쪽으로 가려는데 그게 남쪽도 좋아요. 괜찮아요. 네. 올해 네. 그 대장군이 북쪽으로 몰빵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북쪽만 피하시면 되겠어요. 삼재가 둘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어. 그 정화생이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줄들이 많이 보이는 집안의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쪽 가면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제가 지금 그 애들 가리키는 직업은 맞는데 네. 이게 올해까지만 하고 이동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은데 네. 앉은 자리에서는 변화가 좀 생기죠, 선생님. 네네. 그리고 올해 벌써 시작했어요. 네. 시작이 돼가지고 벌써 정리하는 네. 거니까 네. 흐르는 대로는 두대 본질적인 거는 거스르고는 못 가. 염두에 두시고 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네. 사야 사가 들어요.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 것도 사실 방법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는 반드시 그 팔자에도 있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 그리고 선생님 혹시나 제가 이거를 어린이집이라는 게 이거를 접고 이렇게 저도 명리학 같은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볼까 했었거든요. 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시다 하면 재미는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즘에 애들이 많이 없고 이러니까 사실 어린이집도 이제 애들이 많이 없고 이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거리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하는데 어차피 무당감은 아니에요 다. 네네. 전혀 그쪽은, 아니에요. 네, 그쪽은 아닌데.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줄이 있다 보니까 어 이모 집에 빌고 닦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줄이 비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관심이 있어지는 거거든. 그것도 사주팔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해줘도 제가 근데 이걸 해서 직업으로 삼지는 못할 것 못하지 선생님.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걸 해가지고 또 인간들을 네. 가르칠 수도 있는 문제고 그죠? 네. 요새는 뭐 명리학이나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막 강의를 네. 나가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녀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뭘 가르치려 그러면 힘든데 명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제 문서가 있고 이제 이래 놓으니까 뭐 있더라고 공부하는 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또 가르치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어 빌고 닦아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들을 어 닦으면서 살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 다 좋게 생각하면 좋은 네. 일이지. 제가 선생님 이걸 해서 직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얼마 언제 될까요? 직업 완전히 변화가 오는 게 일곱? 57? 일곱수. 지금 벌써 일어섰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대주는 안 돼요. 대주는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 사주를 가지고 나왔어. 이 양반. 월급쟁이. 어, 할머니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안 돼. 맞아? 네. 맞아. 중간 안 돼. 예. 이랬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여기에 저 동그리오라는 저기는 아니야. 어? 근데 또좀이 줄이 있는 양반들은 자꾸 뭘 해도 목이 말라. 갈급한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자꾸 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잘안 나가죠. 근데 머물러 있으면서 본전은 하거든. 신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줄과 신기는 틀려요. 우리처럼 막 자는 밤에 일어나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꼬꼬꼬 댕기고 이러는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손들이 조금 탈수 있어. 우리 이제 아들 자손 같이 이렇게 좀탈 수는 있겠지만 이러는 것들이 비단 뭐 비방도 좋고 자식이 잘못된다고 하니까 뭐 정성이라도 좀 들이면 낫다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 그랬으니까 부모가 직접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업을 좀 닦으면서 그렇게 애들을 좀 이렇게 케어할 수 있으면 사실 그게 최고거든? 내가 무당이 된 이유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난 사기 맞기 싫어가지고 무당 된 것도 있거든. 하도 신기가 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내 새끼들 이제 내 신랑이랑 가정을 내가 직접 돌보면 되겠다 싶어서 나도 아가씨 무당이 아니에요. 되긴 됐거든요. 아가씨 아니었어요. 예? 아가씨 방송 아니었어요. 안 봤어요? 아우, 너무. 큰애 올해 13살이었는데 지금 몇 살인데? 그럼 선생님, 저 일단 그거 만약에 오늘 제가 그걸 답을 줘야 돼가지고 만약에 음식점 체인하면 애 작은 애 앞으로 일단 명의는 그렇게 하고. 근데 조금은 땡기고 조금은 망설여지는 것 같고 이렇다 그러면 나는 사실 그게 시기상조인 것 같거든? 왜냐하면은 해놨다가 골치 아플 것 같아. 좀 그런 거는 보여. 그래서 섣불리 이제, 왜냐면은 목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찌됐든, 적게 해서, 적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 뭐 이모 말대로 적게 하는 것 같으면, 뭐 이제 그것도 수업료 낸다 생각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사실 그좀 시끄러워요. 과하긴 해. 좀 과해. 지금보다 나을 것 같지는 않아. 갖고 만약에 이제 내가 동생 같아 갖고 송아야 할까 말까 하면 언니 나나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혈연지연 관계가 아니고 내가 해라 말아라 할 입장은 아니거든. 공수가 나와 갖고 얘기는 해줘도 어차피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하겠지만 난좀 그래. 그거 하지 말까요? 난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답을 원하는 것 같으면 나는 그래. 우리 언니였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 크게 재미없어요. 크게 재미없는 게 아니라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그것도 장사꾼도 몫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 됐어요?